자, 그럼 오늘 개장 상황은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 아, 오늘이 아니라 요즘 점점 패션이 아주 멋져지세요. 네, 신발도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상장사 임원 장이죠. 갤럭시 옷인가요, 혹시 그거? 이거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갤럭시는 아니고 네.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예요? 아, 갤럭시로 가셔야죠. 네, 갤럭시도 있어요. 근데 아, 저 거의 갤럭시를 많이 입었는데 네. 한번 좀 다른 것도 입고 싶어요. 아, 어쩐지 오늘은 좀 아니야. 네. 네, 오늘 좀 아닙니다. 갤럭시로 가세요. 저는 갤럭시입니다. 네. 미투. 자, 그러면 네. 오늘 57분이니까요. 뭐 간단하게 좀 보고 장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그 주요 일정들은 그 오늘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 발표되니까 그게 실업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하시면 좀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방금 이제 속보도 뜨긴 떴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수도권 이제 4단계 연장됐죠. 예, 연장됐습니다. 10월 3일까지. 이제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고 모임 인원도 6명까지 이제 허용이 됩니다. 4단계인데? 예. 그러니까 요건 이제 수도권 식당 카페 6명? 6명까지 허용을 했어요. 6명까지. 그다음에 영업 시간도 1시간 더 늘려서 아니, 10시까지. 밤에도 6명이에요? 예. 밤에 모임 인원 6명까지 밤 10시까지. 그럼 많이 확대하네. 네, 이렇게 전혀 6시에 끝나고 이런 거 없구나. 네, 지금 밤 10시까지로 식당 영업, 카페 가능하다. 이렇게 속보 내용은 안 나왔고 그냥 제목만 이렇게 속보로. 그래요? 백신 맞은 사람들 포함 아닌가? 혹시?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저도 기사만 제목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아마 추석 때 8명까지는 아마 그 모임 뭐 가족 모임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4단계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4단계는 유진하는데 일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약간 유연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일단은 10월 3일까지는 연장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시 한 58분인데요. 현재 이제 국내 증시는 지금 1분 남았는데 3,192포인트 플러스 17포인트 정도 이제 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일단 어제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일단 메꾸면서 오늘 출발을 일단 어제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체감으로는 진짜 썰렁했어요. 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어제가 되게 특히 안 좋았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고 계신 2차 전지가 좀 완전히 그러니까, 급락을 해가지고 네. 좀 안 좋았는데 많이 올랐던 게 그냥 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65포인트 정도 오늘 좀 상승하면서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오르다 보니까 출발은 일단은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예상가들 보면 삼성전자가 한 0.7%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요새 LG화학이 워낙 좀 부진한데 계속 좀 안 좋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출발은 좋고요. 한 3% 이상 갭상승, 두산중공업이 한 3% 이상 이렇게 좀 뜨면서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장이 좀 개시가 됐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3,190 정도에서 시장은 아마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좀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카카오가 0.3% 정도 반등했고요. 역시 LG화학이 70만 원 거의 이제 초반까지 내려와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 근데 반대로 또 삼성 SDI는 출발이 좋습니다. 1.6%. 그래서 양사 간에 지금 어쨌든 이제 시총 격차가 아직은 조금 있는. 그때 2차전지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그런 공통된 그 투자 판단을 내더라고. SDI가 그래도 셀 업체 중에는 탑픽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이슈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좀 불편한 이슈가 없죠, 사실. 불편한 이슈가 없어요. 사실은 그 배터리 3사 중에 3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SDI가 그 3등이지. 7월 달 데이터만 보면은 MS 기준으로 이노베이션이 이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물적 분할이나 이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슈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에 아직 투자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편한 선택지여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 출발을 했고 현재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원전 이슈 계속 나오면서 3.5% 상승했고 어제 아침 출발은 좋았는데 HMM이 오후에는 좀 급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다시 2% 상승세 보이고 있고 LG이노텍에 대해서 요즘에 좀 증권사 평가 오늘도 좀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그 영향인지 한 1.8% 정도
반등했고 삼성 SDI가 1.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이제 SKC가 좀 한 증권사의 이제 그 목표주가 하향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또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도 LG화학이 좀 가장 많이 빠지긴 빠집니다. 방금 70만 원도 한번 살짝 깼다가 왔는데 현재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분리막회사인 SKI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1.2% 정도. 그래서 2차 전지도 사실 뭐 다 빠진다 이거보다도 좀 계속 차별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소폭 플러스군요. 네, 소폭. 삼성전자 그래도 어제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아서 그렇지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일단 샀어요. 네,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매수가 들어와서 네. 수급은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은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도 그 위메이드가 지금 이번에 나온 신작 게임이 좀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세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그 부품 만드는 회사죠. 대표적으로 그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3%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이제 게임주도 오늘 좀 1% 정도 오르면서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죠. LNF가 마이너스 3%.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빠지고 있고 네. 에코프로도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지면서 네. 2차 전지 소부장은 아직까지는 좀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플러스 5포인트 0.18%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0.02포인트 네. 정도라서 코스닥은 그냥 제한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 상황은 지금 외국인들이 92억 조금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500억 파는데 사실 어제도 외국인이 물론 팔긴 팔았지만 어제 사실 이제 장 끝나고는 이제 매수로 잡힌 건 아마 카카오뱅크 때문일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네. 블록디를 기관이 다 네. 팔고 기관이 우정사업 보면 기관이니까 네, 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이지만 네.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찢어서 다 샀더군요. 네, 많이 샀더군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장중에 외국인이 팔았었는데 수급이 사실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카뱅 아마 그렇군요. 물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관들이 500억, 외국인들은 한 90억 정도라서 역시 오늘도 좀 기관들이 좀 매도가 많은 편이고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요새 계속 아침에는 좀 전기전자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오늘도 지금 아침 시작하자마자 400억 정도 전기전자 업종만 지금 매수하고 있고 의약품 업종을 한 110억. 근데 많이 파는 건 뭐냐면은 화학 업종을 팝니다. 아마 LG화학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작년부터 엄청나게 샀는데 지금 계속 그 리콜 사태 이후로 계속 정 지분을 처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20억 정도 화학 업종에 유독 좀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LG화학 좀 제외하면은 외국인들 그 실제 어떤 이제 업종은 좀 매수 쪽이다.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은 오늘 500억 정도 파는데 주로 외국인하고 좀 상반돼요. 전기전자를 좀 많이 좀 팔고 있다. 이렇게 수급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섹터 쪽으로는 이제 섹터나 업종은 오늘 두산중공이 좀 오르다 보니까 기계 업종이 일단은 출발이 가장 좋은 것 네. 같아요. 두산중공은 왜 올라요? 어제 보고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엑스에너지라고 원전 소형 모듈 소형 예, 설계 이제 계약을 따냈다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사실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그게 이제 개발하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최근에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약품주도 오늘 좀 출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어제도 철강주가 좀 사실 좋았는데 오늘도 철강 업종이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뭐 알루미늄도 괜찮고. 포스코도 일단 출발 좋고요. 동계 올림픽 때까지 뭐 중국이 뭐 좀 하는 모양이죠. 예. 네. 감산하겠죠 아무래도. 동계 올림픽. 아 공장 문 닫고. 아 겨울에 더 심하잖아. 겨울이 네. 원래 미세먼지나 이게 정말 심하거든요. 진짜 심하지. 네. 근데 2월에 개최하니까 아마 올해 이제 날씨 좀 더 추워지면 이제 문 닫겠죠 아무래도. 나는 중국이 뭐 올림픽 하고 이럴 때 막 그 막 탄소 뭐야 미세먼지 막 하는 거 보면 옛날에 군대에서 사단장 오실 때 있잖아. 군대용으로 미시마우스 한다 그러지 막 물 청소하고 막 근데 안 와. 아 씨. 그거 봤어? DP인가 그 DIP인가? 아 예. 보고 있어요. 아, DP. 그거 나 하루에 다 봤는데. 그거 안 DP는 봤구나. 뭐예요? 그 넷플릭스에서 네. 그 정혜인 씨가 주연인데 그래. 그 탈영병들 잡는 추격조가 있어요. 그 DP조라 그래. DP. 머리 기르고 다니는 군대 헌병들이 있거든. 아 그래요? 야 그거 보니까 슬프더라.
왜? 요즘은 안 그러겠지. 요즘도 그런가? 그건 막 가혹행위 같은 거 있잖아. 국내에서. 네. 뭐 아주 없다고 말 못해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겠죠. 아, 뭐. 네. 네. 핸드폰들이 요즘 안에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아 그럼 배경이 약간 좀 예전입니까 DP는? 조금 아니, 최근 배경이에요. 최근 그러니까 배경이야. 그게? 배경 자체는 배경이 이제 근데 내용은 예전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지금도 있다는 얘기겠지 뭐. 근데 그게 아. 웹툰 소재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웹툰 원작이고 그걸 이제 그 따와 가지고 만든 거죠. 넷플릭스에서 막 오리지널로 방영하는 것 같더라고. 그 막 마지막 대사가 참 상징적이더라고. 근데 뭐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바뀐다고? 내 수통이 1954년 산이야. 근데 그거 진짜거든. 아. 미군들이 주고 간 거 계속 썼다고. 아유 참. 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하락하는 쪽은 오늘. 그 유통업, 증권업, 금융업종이 일부 빠지는데 뭐 이렇게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크게 급등하는 업종도 없고 오늘 뭐 크게 하락도 안 하면서 네. 증시는 굉장히 좀 차분하게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된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예,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은 한 2% 또 빠졌네요. 5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플러스 1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90포인트. 그래서 강보합 뭐 양시장 다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목하실 포인트는 2차전지가 사실 어제 장을 좀 끌어내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카뱅하고. 네. 근데 그 두 개 이제 섹터가 좀 오늘 어떻게 움직임 보이는지. 근데 일단 지금 오늘 오전장에는 일단 그렇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제는 뭐 일방적으로 그냥 급락을 했는데 네. 2차전지도 크게 더 하락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뭐 이렇게 탄력적인 상승은 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요즘에 보니까 예전에는 오전장이 항상 이제 분위기 좋고 오후에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DCM도 많이 발휘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오후장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통 왜 그 스포하냐고 난립니다 네. 지금. 아 수포라고? 아, 다 본 거잖아. 다 뭐 봤는데 왜? 아니 안 아니, 보신 분들 안 보신 맞죠? 분들이 마지막에 30초 나온 거예요. 30초. 아 수통 텐트럼? 수통 텐트럼. 네. 아 수포구나. 원래 뭐 수포의 개념은 개봉 안 한 거를 미리 하는 게 그게 수포 아니야? 아니죠. 이제 개봉은 했는데 먼저 본 사람들이, 아직 안 본 사람들한테. 아, 그런 거 봐. 야, 저, 식스센스에 애가 귀신이래. 뭐, 이제 이런 게 스포죠.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리포트들 네. 있죠?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증권업종 좀 관련된 건데 요새 뭐 증권업종이 좀 분위기는 괜찮더라고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서 KB증권의 강승건 애널리스트가 일단 지표 괜찮다 8월 지표 점검을 해줬고요. 8월에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월보단 증가했습니다. 4.2%. 근데 그게 개인이 매매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회전율이 많이 올라갔대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주도로 좀 거래대금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이제 횡보 구간에 있었음을 좀 감안한다면 8월 달에 이제 브로커리지 뭐 매매 수수료나 신용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기준금리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해서 3.5%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금 이탈은 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도 인상됐고 대출도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증시 주변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갈지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줬으니까요.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자금 동향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오늘 철강주가 오늘 좀 강하긴 한데 하나금융투자의 그 박성모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하나 이제 적어준 게 있는데요. 일본제철과 도요타 자동차가 차강판 가격 협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에 따르면 4월에서 9월 자동차 강판 공급 가격을 기존의 톤당 그 2만엔 이제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2불 정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대입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본 제철에서는 언급은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인상을 했다는 건 국내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철강 업체들한테. 그래서 국내 쪽으로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현대차 그룹형 차광판 가격 인상이 17년 그 하반기에 톤당 6만 원 인상을 한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5만 원 올린 게 이제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5만 원 4년 만에 이제 처음 올렸는데 사실 이제 조선용 후판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네. 철강 가격을 다 올리는 수순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자동차 강판 가격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10만 원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한 번에 반영할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5만 원씩 나눠서 할지는 네.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대제철은 현대차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어느 정도 할지는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은 15만 원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포스코 경우에도 도요타하고 현대차형 차광판 가격을 좀 올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수혜가 좀 예상된다. 그래서 현대제철 포스코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의 일본 제철의 이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메리츠 증권의 문경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방금 뭐 황병화 연구원도 오셨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서 네. 기다리던 정책 모멘텀이 좀 다가온다. 사실 4분기에 정책 발표가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고 국내에서 수소산업 관련 이벤트가 굉장히 좀 풍부합니다. 특히 11월 달에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상향을 하거든요. 그 후에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 2.0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좀 그 발표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9월에 현대차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이 네? 또 수소사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풍력업체들이 좀 주가가 되게 부진했고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재료 비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뭐 철강, 구리, 탄소섬유 아 그래서 안 좋았어요? 네. 그 이런 원재료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비용까지 급증해가지고 이중고를 좀 받았는데 그래서 3분기까지는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세가 이제 완만해졌대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괜찮대요? 좋아질 수 있다. 예. 아.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실적 기대는 어렵지만 4분기를 본다면 풍력, 예, 또 수소 이쪽 다 좀 아,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풍력하고 수소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CS윈드나 두산피어셀 같은 기업들 좀 4분기부터는 실적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이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요새 LG화학이 좀 주가가 워낙 좀 안 좋긴 한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락은 좀 멈춰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강동진 애널리스트가 그 리콜 관련해서 추가 코멘트를 좀 해줬어요. 네. 잠깐만 읽어드리면 일단 이제 과도한 우려가 너무 반영된 거 아니냐. 지금 그 리콜 사태 이후로 주가가 20%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20%? 네, 20% 빠졌어요. 9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까지 왔으니까 아. 그거 이제 이슈로 외국인이 다 던져버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리콜 부담이 반복되면서 일회성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 근데 확실한 내용은 뭐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왔는지는 밝혀진 건 아직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리콜 사태 이후로 그 폭스바겐의 ID3에서도 화재가 또 났거든요. 그게 이제 LG 배터리가 또 들어오네.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동진 애널리스트는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영상으로 이게 나왔는데 배터리 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적어줬는데 왜냐하면은 배터리 셀에서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화가 되면은 네. 이게 소화가 쉽게 안 된대요. 불이 안 꺼진대요. 네. 근데 여기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쉽게 불이 꺼져 버렸대요. 그 화재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추정이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뭔가 명확한 발표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얘기 그 발표가 안 나와 있거든요. 아 근데 셀에서 불나면 거의 안 꺼져요? 잘 안 꺼진다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또 쉽게 소화가 된다고 하니까. ESS 그 불나면 그냥 꺼질 때까지 놔두잖아 거의. 아 그래요? 안 꺼져 잘. 그럼 그 차량은 거의 뭐 무조건 전소네 그죠? 불나면 거의 전소된다고. 예. 만약에 배터리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네. 아니 내연기관 차도 불나면 그 차 못 쓰지. 그렇죠. 뭐 내연기관 차는 불나면 뭐 털어 쓰나? 아니 왜 저
뭐 담배방울 이렇게 푼다 그러면 거기가 살짝 불이라 하면 그래도 이렇게 외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불이 한데 그 뭐. 아 근데 저는 불난 거 탔었어요. 그 소나타 예전에 EF 그 주유구를 제가 깜빡하고 열고 이제 막 달렸는데 거기서 불이 어. 났어? 막 달리다가 저 뒷차가 막 뭘 신호를 어. 하는데 뭐야 이렇게 봤는데 제가 마치 그 매드맥스 차처럼 그 진짜 연기랑 막 이게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잘 맞고 탔죠. 아, 그 불하고 앞에 부분 불은 틀리지. 아, 좀 다른가? 예. 앞에. 앞에도 한번 연기 엄청난 적 있는데. 그 저 스포티지 구형인데 그 은근 현대 기아차 지금 디스하는 거야 지금. 제가요? 아니 정영진한테만 불이 두 번 났다 이거 아니야? 현대 기아 한 번씩 스포티지 기아고. 아니 근데 어? 워낙 구형차들이라 이제는 자. 현대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아도 그렇게 만들지 않. 요즘 스포티지 좋죠? 아 현대 기아차를 디스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현대 기아차. 갑자기 짱! 너무 수습하시는. 짱짱짱 현대 짱 기아 짱. 네. 수통 스포로 지금 내가 얼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 현대기아처럼 나는 차 잘 만드는 회사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네. 좋죠. 네. 네. 정프로의 이런 유연함이 좋아. 네. 너무 유연하잖아. 제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짱짱입니다. 네. 네. 그리고 더 얘기해드리면 이제 그 배터리 수요 성장 기울기는 이제 높아지는 과정이 있고 사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들어오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국내가 좀 동무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 배터리 사업 성장은 지속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빨리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뭐 결과도 빨리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LG 화학 측에서도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그게 돼야 좀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런 좀 보고서고 그다음에 LG 화학의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50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사업 같이 합치면 35조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가치가 15조 원 정도로 지금 평가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일단 현재 시가총액에 반영된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은 이제 50% 만약에 할인한 걸 감안하면 어쨌든 30조 원 수준으로 좀 추정이 되고 이 리콜 사태가 어쨌든 해결돼서 일회성 요인으로 네. 남는다면 어쨌든 저평가 매력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건 좀 빨리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은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 그 속보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네. 보니까 네. 6명까지인데 그중에 4명은 접종자가 있어야 된다. 1, 2차 다? 뭐 그건 안 나왔어요. 아, 그것도 안 나왔어요? 네. 그냥 접종자 4명 포함. 1차, 2차가 중요합니다. 저 네. 1차면 우리 둘 다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1차인데. 네. 내가 볼 때 2차까지가 아닐까. 아 근데 1차 해줘야지. 1차 안 해주면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1차 맞은 사람은 그래도 꽤 되는데 맞아요. 네. 2차 맞은 사람이 많이 맞지.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2차만 해주면 이건 너무 저 영향이 적어. 2차만 하면 이제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뭐. 이거 김영 맞어. 요즘 어르신들 그런 목소리 아닙니다. 네? 바로 인정 끝이에요. 오늘 나좀 그만 때려. 나 수독 때문에 엄청 상처받고 있거든요. 그만 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위기 네. 괜찮아요 장은. 네. 네 분위기 장 분위기 좋습니다. 전기전자 지금 외국인 네네네. 한 800억까지 늘려놔서. 아유. 네, 오늘 괜찮습니다. 금요일은 올라야 됩니다. 네. LG 화학도 플러스 났고요. 지난주 네. 금요일도 분위기 좋았죠. 네.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